세존께서 사와티에 제타하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우파잘라 비구니는 사와티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에 오후에 휴식을 위해 안다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라빠피만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서 우파잘라 비구니의 휴식을 방해하려고 우파잘라 비구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비구니여, 그대는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벗이여, 나는 어느 곳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도리천도 있고 야마천도 있고 도솔천의 천신들도 있다. 하락천의 천신들도 있고 자제천의 천신들도 있다.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도록 하라. 그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자 우파잘라 비구니는 이자는 마라빠삐만이다라고 알아차리고서 마라빠삐만에게 개성으로 응답했습니다. 도리천도, 야마천도, 도솔천의 천신들도, 화락천의 천신들도, 자제천의 천신들도, 쾌락의 결박에 묶여 마라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간다네. 일체의 세간은 불타고 있다네. 일체의 세간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네. 일체의 세간은 장렬하고 있다네. 일체의 세간은 동요하고 있다네.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곳, 범부들이 가지 않는 곳, 마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 나의 마음은 그곳을 좋아한다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우파잘라 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미래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죽어서도 더 좋은 세상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오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으면 좋은 곳에 보내준다고 유혹하겠습니까? 죽으면 천당을 가야 천당에 간다. 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하면 천당 간다. 이런 이야기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혹해서 천당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애걸복걸합니까? 불교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고 이제 죽어서 열반 극락은 더 좋은 곳이고 그 더 좋은 곳 찾아다니는 게 불교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수행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에서 이제 이 경이 마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제천 이게 이제 색계의 욕계 하늘들이죠. 욕계 육욕천입니다. 육욕천. 그러니까 이제 도리천은 도리천이 이제 제석천을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도리천은 이제 33천을 이제 도리천 33천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가 이제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솔천이 있고 그 위에 화락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자제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리천 아래에 뭐가 있냐면 사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육욕천, 여섯 개의 욕계의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바로 우리가 욕망을 주체로 해서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불교에 교리적으로 그 성격 규정을 하자면은 욕계천은 그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헛놈이 나지요. 뭘 욕망하고 있는 놈이 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그러면 항상 나는 무언가 욕망의 주체로서 내가 부각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는 욕계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 세계의
세계보다 좀 높다고 하는 게 사왕천, 사천왕들의 세계, 사천왕보다 좀 높은 데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그 욕망,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취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교 수행인데, 이제 이런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의 우리의 삶이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조그마한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더 큰 즐거움들을 찾아서 우리는 저 천상의 세계, 사람들이 극락을 가고 뭐 천당이다 그러면 천당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가면은 괴로움이 없다고 그러죠. 온통 즐겁죠. 계속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근데 참 그것 그 말처럼 모순된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없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각적 즐거움, 이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건 항상 상대적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이지 본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인지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맛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전부 일정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음식에서 단맛을 못 느낍니다. 단맛을 느끼려면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이 이제 주어져야만 단맛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다디 단 거 먹다가 좀 덜 단 거 먹으면 아무 맛도 없죠. 짠 맛도 그러죠. 짜디 짠 거 먹다가 덜 짠 거 먹으면 싱거워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느 그것이 일반화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즐거움, 더 큰 자극. 그런데 이런 자극들은 반드시 우리의 몸이 견뎌낼 수 있는 자극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몸의 한계를 벗어나버릴 때는 몸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게 아주 자극은 주지요.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쾌락들이 항상 있는 곳을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있는 쾌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뒤끝은 항상 괴로움으로 이제 오게 되죠. 단 것을 먹고 나면 뒤에 가면 입맛이 굉장히 씁니다. 경험해 보셨죠? 단만 먹고 난 뒤에 뒤에서 입맛, 입에서 향기가 나고 계속 달던가요? 아니면 단만 먹고 났더니 뒤에 가니까 입이 텁텁해지고 계속해서 좀 더 불편하던가요? 이제 그때는 깨끗한 청결한 물로 입을 씻어줘야 제정신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박, 그건 이제 우리를 결박한다는 것이죠. 그런 쾌락이 우리를 이제 자꾸 중독시키고 거기에 묶이고 그걸 바라게 만들고 이제 이런 그 우리의 삶을 그게 방해하는 속박이 되고 결박이 되고 그런데 그 몸이 이제 죽게 되니까 얼마나 또 슬퍼요. 안 되겠죠. 죽기 싫어하고 이런 게 이제 전부 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중생들은 이제 욕망에 매여 있는 자아, 그 자아를 통해서 생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간, 여기는 지금 천신들 뭐 화락천까지만 자재천까지만 나왔지만은 사실은 앞에
경에도 보면 새끼 무새끼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무새끼 천까지도 의미적으로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끼 무새끼의 모든 천신들까지도 결국은 마라의 지배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어떤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 이런 것들이 쾌락의 주체로서 자아, 즐거움의 주체로서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생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세간은 불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동요가 없는 곳,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죠. 범부들이 가지 않는 곳, 마라가 미치지 않는 곳, 생사가 멸진한 곳, 나의 마음은 그곳을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콜라처럼 뭐 쌈박하고 산뜻한 그런 맛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변치 않고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정멸의 즐거움을,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